정치질을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가연 씨 누구 욕했던데? 지금 언제요? 네? 아, 저다 듣고 왔어요. 아니, 이 진짜인 줄 알아요. 네? 와 친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이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이가현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정치질 합니다. 사회에서는 정치질이 필수 아닌가요, 가영 씨? 맞죠. 네, 그래야 살아남아요, 정치질은. 사실 전 그걸 하려고 배운 것도 있고 정치질을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가영 씨 누구 욕했던데? 지금 언제요? 네? 아, 저 다 듣고 왔어요. 아니, 네? 이 진짜인 줄 알아요. 네? 와 친구. 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질 자주 하십니까? 정치질은 당연히 해야죠. 게임할 때만 해도 정치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 정치질이란 건 사실 그 정치란 단어가 들어갔지 생존입니다, 생존. 근데 정치질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네. 오모어스 할 때 정치질이 필수예요? 아, 오모어스 필수죠. 맛있죠? 네. 네, 일단 정치외교학과는 먼저 일단 정치랑 외교 두 파트가 있잖아요. 각 나라의 정치들을 비교하는 비교 정치도 있고 그리고 국제 정치 그리고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일단 사회과학 대학 소속에 있는 학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역사와 연관시켜서 배울 수 있고 정치가 우리 생활에서 계속 쓰이는 거니까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치외교학과 좋은 점은 일단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냥 과를 선택할 때 그 정치와 외교 이 단어의 의미가 모른 채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딱 정치외교학과 들어와 보니까 뭔가 세계의 리더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봐보세요. 제가 전공책을 갖고 왔거든요.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이런 거 딱 들고 꼭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국제사회의 리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너 과 어디 나왔어 해서 나 정치외교학과야 이러면은 되게 멋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맞아. 왜냐면은 정치라는 게 누구나 되게 쉽게 접하지만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과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월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연 씨는 학교 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정치 과목을 배웠었거든요. 국가정치. 네. 뭔지 아시죠?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에 들어와 보니까 근데 그 과목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더 깊이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저도 그런 똑같은 기분 느끼죠. 약간. 아, 그쵸. 잘나셨네.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글쓰기든 토론이든 되게 본인의 생각을 많이 표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쓰는 재주도 약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약간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정치 외교 하면 약간 그쪽으로만 가고자 하는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국가가 맞아요.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할 거냐, 네. 외교관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그거 과 나와서 뭐 할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데 길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언론인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과가 약간 특성상 인식이 좀 그렇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정치외교학과에 약간 편견이 있거든요. 약간 정치에 관한 이런 걸 되게 물어보는데 사실 오히려 전공이어서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열려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가현 씨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좌우 이렇게 앉은 건가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그 변화하는 사회를 관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을 수가 없는 학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 많이 오셔서 자유롭게 공부하셔서 네, 훌륭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정치 외교
외교학과로 오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고 굉장히 깊게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생각을 더 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실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